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데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지요. 그런데 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겠다고 매수세를 펼치면서 시장 분위기는 또 과열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라고 하는 주가가 내리면 수익을 보는 그런 반대 방향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인버스 상품에 무려 7천억 원 가까운 투자금이 몰려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이런저런 전망과 앞으로 남은 불확실한 변수들, 또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반응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종부세라고 하는 게 전국의 토지 및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또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네.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6월 2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원래 종부세를 받던 납부자도 대폭 올랐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난해까지는 안 냈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라는 1주택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유를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집값 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랐죠. 두 번째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를 올해부터 적용을 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작년보다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요. 우리 집이 공시가격 곱하기 그 공시가격의 90%? 네네. 0.9 곱한 금액. 네, 맞습니다. 그게 뭐 6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이죠. 보통 이제 1주택자라고 하면 1세대 네.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거나 네네. 하면 종부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올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자면 5.98%예요. 예. 평균으로 보자면 그닥 많지는 않은데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자체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서초구에 있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다가 재산세까지 포함을 하면 보유세만 한 857만 원을 내서 지난해보다 46%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 정도 집에 살면 이 정도는 내야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올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를 보니까 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28만 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공시가격이 9에서 12억 원 주택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8.3% 줄었어요. 그런데 12억 원 이상 가구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싼 집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이른바 이제 그 마용성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북 일부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59만 5천 명이고 세액이 3조 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세액이 3조 5천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문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또 상승폭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올해는 세율은 작년과 같았어요. 근데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달라지면서 종부세가 늘어난 건데 예. 그 8월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아예 세율 자체가 0.1에서 0.3%포인트 오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종부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2030년에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로드맵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그대로라고 해도 주택보유세가 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료, 이거는 뭐 종부세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반영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또 따라서 오르는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11월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증감을 확인해서 건보료를 조정하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 그 공시가격 로드맵 현실화, 이게 현실화 로드맵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매기거든요, 보험료를. 예, 예. 문제는 내가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건보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를 봤더니 예.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전달보다 가구당 평균 9%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245원인데요. 예. 2009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고요. 증가율은 2018년 후 가장 큽니다. 이것도 다들 이제 세금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다. 거의 뭐 세금이나 다름없죠. 그렇기는 한데 원래 건보료라는 게 자기 병원 가는 거와는 무관하게 그냥 같이 내서 한 바구니에 넣고 아픈 사람들부터 씁시다 하는 개념이니까. 다른 뉴스 하나 보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 말고 다른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데 운영체계를. 이게 여기에 이제 앱을 출시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면 그 중에 30%는 구글이 떼어간다. 이제 이런 원칙이 이제 점점 더 강화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이른바 이제 자리세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게임 앱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적용이 되었어요. 이른바 자리세 30%를 떼갔습니다. 예. 구글이 9월에 새로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 웹툰 등 뭐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앱에 확대 적용한다라는 건데요. 네. 인앱 결제가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이루어진 결제예요.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떼가니까 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밖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결제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시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임은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그냥 하시고 근데 이걸 아예 구글이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모든 결제 그 앱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했죠. 그 앱이 파는 게 무슨 뭐 책상이나 배추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건 괜찮은데 디지털 재화 형체가 없는 뭐 웹툰 말씀하신 게임 네. 음악 네. 디지털 콘텐츠는 너희들 팔면 많이 남으니까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줬잖아요. 사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라는 그 판이 없으면 예. 이 디지털 그 앱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물건 팔면 홈쇼핑 만든 회사 백화점한테 한 3, 40% 떼잖아요. 네, 그런 식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출시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들은 내년 9월 말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30%씩 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구글 코리아가 그 당초 발표한 대로 1월 20일부터 인앱 결제를 적용을 다른 지역에서 하지만 예. 한국에서는 시행을 좀 연기를 해서 새로 출시된 앱도 9월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앞서 인도에서는 9월에 제가 이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에서는 인앱 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3월 말로 늦춘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는 봐주고 뭐 우리는 차별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반발이 심해서인지 어쨌든 어제 우리도 뭐 마에 철회한 건 아니고요. 9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나라별로 약간 좀 반응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구글이. 뜨거우면 네. 조금 연기해주고 네. 별 얘기 없으면 그냥 적용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실제로 왜 그럼 연기를 했냐라고 보면 구글을 타깃으로 한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제 구글이 좀 괘씸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구글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이 틈을 노려가지고 오히려 그 중소개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지금 30% 이미 받고 있거든요. 예. 이걸 15%로 낮추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개발자가 만든 앱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이런 식인 거죠. 게다가 이제 구글이 만든 전문가 포럼이 있습니다. 구글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포럼에서도 지금 하면 저항이 너무 크니까 인앱 결제를 좀 미뤄라라고 자문을 했는데요. 이를 예.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안 써야지 구글 운영체계 아니면 애플 운영체계인데 이거 또 어떡하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먹는 기업이 다 먹는 네, 세상입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정희 씨가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뭔가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 비영리 법인도 이런저런 수익 사업을 꽤 많이 하던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실제로 교회, 절 이런 곳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면 뭐 커피도 팔고 차나 기념품 팔고 하는 영리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지요. 대학병원도 비영리 법인인데 장례식장 사업도 하고 돈을 꽤 많이 법니다. 다들 영리 활동 하는데 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건데요. 우리가 영리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는 건 영리 활동을 하냐 안 하냐 현재 상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립 목적이 영리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면 영리 법인, 애초에 설립 취지와 목적이 영리 활동하려고 만든 게 아니면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는 실제로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공부하러 학교에 왔으면 다 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리활동을 하든 안 하든 영리활동하려고 모였으면 영리법인, 다른 목적으로 모였으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눕니다. 총소리만 들리면 무서워서 숨는 사람도 나라 지키려고 입대했으면 다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이나 병원이 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설립 목적이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니니까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말로만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고 뒤로 돈만 열심히 벌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영리 활동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 다만 비영리 법인이라고 간판을 달면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밖으로 못 가져나갑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돈 많이 벌어도 비영리 법인이니까 번 돈 모두 이제 대학병원 금고에 넣어두고 계속 써야지 그 병원 차릴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나눠준다든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교회나 사찰에서도 바자회나 카페에서 번 돈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제 교회나 사찰 안에서 써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종교단체들은 어차피 나라에서 장부를 못 들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는 없죠.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요즘 계속 좋은데 시장이 좋은 것과 또 내가 투자한 종목이 좋은 것은 또 다르고요. 이렇게 좋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시장이 잘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3월 이후로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11월 들어서 약간 이제 색깔이 바뀐 거는 그동안은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가를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과 대만과 같은 나라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좋고 외국인도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백신 개발에 대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뭔가 실물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 때 좀 탄성을 가질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로서 한국과 대만이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가 본질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보호무역이 바이든 시대에서는 좀 완화가 될 거다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주식이 싸다라고 하는 저가 매립 플러스 국내 유동성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은 11월 들어서는 조금 글로벌 비교의 관점에서 좀 한국을 선호하는 자금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백신과 바이든 때문에 한국을 사고 있다?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나라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나라들입니다. 두 나라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과 대만이요. 한국과 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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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 고점을 친 이후에 이제 횡보를 좀 한 3년여 동안 횡보를 했고 대만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그동안에 뭐 미국과 독일과 같은 구미권 증시 또 일본 증시 이런 데는 사상 최고가나 최근 10년 내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고 하는 가격 메리트도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는 특히 한국과 대만 주식이 잘 오릅니까?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렇군요. 하나 걱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은 나왔다고 하는데 백신 나올 때까지는 뭐 최소한 몇 달, 길면 한 1년 네. 있어야 다 맞거나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고
당장은 네.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이 자체가 문제이거나 악재는 아닐까 이건 걱정스러운데 어떻게들 해석하고 네,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 그러면 시장 금리가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은 이제 이후의 일이고 한두 분기 정도 좀 어려운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채권 시장은 보는 것 같은데 예. 주식 시장은 그런 쪽보다는 어쨌든 언제라도 백신이 좀 개발이 결국은 될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그 백신 개발을 둘러싼 또 3차 한국으로 치면 3차 팬데믹이죠. 이걸 둘러싼 해석이 주식과 채권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조금 더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보는 시장은 좋고 또 채권 시장에서 네. 바라보는 상황은 안 좋아서 결국은 주식값과 네. 채권값이 다 오르는 현상이 그동안에도 계속 되고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진 배경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고 봐야죠.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정부의 부채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많이 높아졌거든요. 정부가 빚이 많은데 이자율이 높아져 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또 이제 세금 받아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이자 주면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간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 중앙은행이 뭔가 막아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주식 사는 사람들이나 채권 사는 사람들이나 뭐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슬슬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한 보고서들을 내고 있어요. 증권사 네네. 계신 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한 달 앞도 모르는데 1년 전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다들 답답하다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다들 보면 꽤 괜찮을 것이다 증시가 일부 증권사들은 뭐 3천 가까이 보는 분들도 예. 있는 것 같고요. 다들 낙관적인 분위기인 거 맞죠?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시장이란 건 이제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일종의 추세라는 게 있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투자자들이 믿는 게 있는 것이고 예. 추세라는 게 뭐 사실 한번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뀌는 거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전망이란 행위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체적으로 뭐 내년장을 좋게 보는 농거들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이 올해보다 GDP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보다 나아질 좀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 농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저금리 하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제 레벨에서는 저금리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될 거다. 뭐 주식 말고 마땅히 할 게 없지 않느냐. 뭐 이 두 가지 논리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쳤는데 네. 우리가 2017년에 사상 최고치를 칠 때 기업이익이 한 150조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기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한 120에서 120조, 125조 원 정도가 증권사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담겨있는 이익입니다. 네. 그냥 뭐 사상 최고치보다 한 15% 정도 이익의 레벨은 낮은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까지 갔으니 제 생각엔 내년에는 중앙은행이 얼마나 이제 금리 올라가는 것들을 잘 막으면서 저금리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 주느냐가 내년 장과 관련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3월 이후로 지금 80%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2,800, 3,000이라는 거는 듣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가면 도달하는 숫자니까. 네. 뭐 내년에 뭐 기대대로 시장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올해보다 눈높이는 낮춰야 될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장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늘 뭐 이제 굴곡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건데 3월부터 올해 지금까지의 과정은 정말 조정 없이 올라온 매우 예외적인 시장이거든요. 네. 제 생각엔 지금 정도 레벨에서 아래 위로 10% 정도 뭐 그런 정도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견해입니다. 주가는 많이 선반영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는 정책이 잘 도와줘야 된다. 돈을 잘 풀거나 특히 중앙은행들이. 뭐 지금까지도 잘 도와준 건데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 개발 이후가 조금 궁금한 것이 특히 미국의 대선 결과가 굉장히 권력의 분립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를 회고해보면 뭐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썼고 정부도 원 없이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정부나 중앙은행의 경제 개입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식의 어떤 개입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예.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 그 보수적인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철학을 가진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 해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 중앙은행을 없애자. 중앙은행 장기적으로는 예, 자본주의를 왜곡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있는 국면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용인이 됐는데 정상화된 이후에도 과연 이런 식의 정책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용인될 거냐가 조금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구도는 미국의 의회를 공화당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정책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는 외국인들의 진입 때문인데 이게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고 정책이 도와줘야 네. 되는데 미국 공화당의 성향상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나 변수,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